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기시기 이렇게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국어단어 외우는 게큰 과제고 고민이고, 중학교 들어가면 ABCD 외우는 게큰 과제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큰 과제고, 청년은 연애, 그게 큰 인생의 고민이고,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스운 애들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큰 과제다, 이거예요. 나 같은 스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큰 고민이고, 애를 낳아 키우면 애 문제가 큰 고민이고, 이렇게. 시기시기마다 또 개인마다 이렇게 고민이 다 다릅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고민은 아주 심각하고, 또내 고민을 남이 들으면 또 별거 아니고, 이게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 연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했습니다. 예, 몰랐는데 사귀고 나서 보니까 남자친구한테는 난폭한 주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점점 힘들어졌고, 그런 제게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도 이러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결국 좋았던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했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뭐 주변 기물을 부수기 시작하면서 멜로 영화의 한 신이 아니라 예, B급 액션 영화의 한 신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가볍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깨장 갔다 오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풀어졌고 점점 밝아지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최근에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만 챙겨주고 싶고 뭘 사다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줘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머뭇대고 주저하고 뭐그 사람과 잠시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겉돌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그 이미 앞에서 주저했던 그 마음 한편으로 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고 싶지 않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요만큼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만은 또다시 상처받지 않겠다.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봤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언젠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깊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팍 좋아해 버리려는 스님의 대답이 생각나. 이젠 제게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잡고 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겠다, 좋아하는 데까지 좋아해 보겠다 하다가도 자신이 없고 도망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부딪히기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절 하다가는 문득 나는 내가 또 뭔가를 더 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잠시 편해졌는데요. 그치만 이게 이 상황을 자꾸만 피하려는 저를 위한 변명인지 깨달음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 친구는 뭐그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네가 깊이 빠지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젠 저도 머뭇대고 피하고 물러서는 거 그만하고 씩씩하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두 케이스만 한번 봅시다. 전에 사귀었던 관계에서는 남자는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술주정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내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행패까지 피웠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또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날안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것은 나의 그냥 바람이고 욕심일 뿐이지 그것은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난별 책임이 없거든요. 그건 네 문제지, 그건 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건 너의 책임이다. 이런 의식이 있단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는데 힘이 든다. 여러분들은 연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회사에서 상사 관계 이게 다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스님 볼땐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쓱쓱쓱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인간관계예요. 그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연애 아니면 결혼이에요. 왜 제일 복잡하냐? 욕심이 제일 많이 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라고, 연애라고, 결혼관계라고 복잡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 친구 사귈 때는, 저 친구, 의리 있나 없나, 이것만 딱 보면 돼요. 키가 큰지 작은지,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에인지, 이런 거 별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물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몇번 관계해보니까 애가 의리 있어 보인다,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사업을 같이 할 때, 동업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 키가 적은지, 큰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저게 신용이 있나 없나 이것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인간관계에서 한두 가지만 보고 그 부분으로 사람을 사귀는데 이 남녀관계 적어도 연애나 결혼의 관계에서 특히 결혼은 더 복잡하죠. 연애가 결혼보다는 조금 쉬워요. 이 결혼관계로 선을 볼 때는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물도 괜찮아야 돼. 키도 커야 돼. 경제력도 있어야 돼. 학벌도 있어야 돼. 교양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믿음직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10가지, 20가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건 괜찮대, 저게 뭔지. 저건 괜찮대, 이게 문제예요. 엄마는 이걸 보고 괜찮다 그러고, 딸은 이걸 보고 안 된다 그러고, 딸은 이걸 보고 이 남자 좋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때 저걸 보고, 에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봐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재력이 있고, 이 남자는 키가 크고, 이 남자는 인물이 괜찮고, 이 남자는 직업이 괜찮고. 그다 합해지면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그다 합해진 사람은 내가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확 끌리긴 한데,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데는 내가 보면, 너는 이마 돈이 없어 안 돼. 너는 뭐가 안 돼. 이래서 복잡한 거야. 그 인간의 이성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 남자 그 여자를 보자 한눈에 반했다 할때그 남자 그 여자는 주로 왕자나 공주 같은 사람, 꼽추에 다리 하나 없는데 말도 벙어리에 그런데 딱 보자마자 반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갖춰졌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갖춰졌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성사되기가 좀 어렵죠. 왜? 여러 가지가 갖춰졌을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네, 내가 볼 때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눈 맞기가 어렵고 둘이 서로 눈 맞아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한 사람 치고 결혼 생활이 원만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셨죠? 화려한 결혼식 하고 이혼 며칠 안 가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욕심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 인간관계로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인간관계. 왜 실패했냐? 그냥 맘씨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술 먹고 주정하는 게 어때? 안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딱 빠진 거예요. 친구 사귀었으면 술 먹고 주정하는 게 그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결혼하는 남자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뭐 가끔 어쩌다 보니 술 먹고 좀 주정을 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 안 돼. 신용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이술 먹고 주정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죠. 그 사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걸 고쳐줘야 되잖아. 그걸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기심으로 만나니까 치료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걸 고쳐줄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얘기하잖아. 사랑 좋아하시네라고. 물건 좋은 거, 보석 좋은 거 보고 못 잊어가지고 못 잡아가 애달는 거 비슷하단 말이야. 막못 잡아가지고 애 하다가 나중에 그 가짜다 그러면 어때요? 금방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주정을 하구나. 그러니까 주정은 왜 할까? 아, 참 괜찮은데. 주정을 하구나. 저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노? 아이고, 장가도 못 가겠다.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뭐 나중에 결혼 안 하더라도 고쳐서 다녀라도 좀, 딴 여자하고라도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술 먹고 주정을 한다. 그러면 그 심리가 억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온다. 그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 뭔가 욕구불만이 있었다. 그럼 이거를 누군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응? 주정을 할때등 두드려주고 해서 이걸 몇 년간 내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는 게 사랑이지. 온갖 조건 다 갖춘 거 움켜쥐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그 욕심이지.